이제 최초로 만든 화분을 가지고 이제 색을 한번 칠해보려고 하는데 바탕색에다 뭐를 칠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집 화분을 보니까요, 좀 약간 베이지색 계통이 색이 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바탕을 연한 베이지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 상태에서 심어도 예쁠 것 같다고, 색이 예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색을 칠해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물감 섞으려고 요거 있잖아요, 어린이용 도시락 요거를 한번 물감 팔레트보다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베이지 계통에 색을 칠해줘 봅니다. 이따가 뭐 바니쉬나 제스를 안 해줘도 연하게 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님께서. 네, 가무를 칠하는 건데 한번 바탕을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지색을 만들었어요. 베이지색.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탕색은 다 칠했고요. 이제 꽃 부분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잎사귀부터 먼저 칠해볼게요. 아무래도 연두나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초록색이 칠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잎까지 칠했고요. 이제 가운데 꽃만 칠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 칠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제일 가운데에는요, 빨간색을 칠하고, 조그만 거는 노란 장미, 양쪽에는 분홍 장미,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장미들을 칠해보겠습니다. 예, 네, 가운데는 이렇게 빨간색 장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다가는 분홍색 장미를 넣겠습니다. 분홍색 장미를 칠해줘요. 옆에 양쪽에. 이 문양이 툭 튀어나온 거는 맨 나중에 분홍색 장미, 옆에도 분홍색 장미 칠해주겠습니다. 딸이 하는 말이요, 엄마 가열기 집어치우고 화분 배우세요. 화분 값이 너무 비싸니까 화분 배우는 게 훨씬 더 돈이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유튜버를 제가 그만둘 수는 없고,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해봤어요. 화분값이 하도 비싸길래 이렇게 분홍색도 칠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노란색을 칠해줘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해봤어요. 좀 이제 뭐 원색 계통으로 이렇게 칠해봤는데 이렇게 칠해도 아주 예쁘네요. 네, 요거는 바탕을 연분홍색으로 칠해주려고 그래요. 파랗꽃은 이렇게 흰색으로 칠할 겁니다. 파란은 이렇게 바탕색은 분홍색으로 칠했고요. 여기 이제 카라꽃이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흰색으로 칠해주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여기 옆에는 연두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흰색하고 노란색을 조금 섞어놨어요. 너무 흰색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다가 흰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흰색한 부분은 조그만 색으로 칠해줘요. 옆에는 그냥 노란색으로 칠해줄게요. 파라꽃이 보니까 뭐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오늘 노란색으로 칠해주겠어요. 좀 예쁘니까 노란색. 네, 이렇게 이제 노랑하고 하얀색을 칠했는데 이 수술이 무슨 색인가 자세히 가서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노란색이더라고요. 그 노란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칠해줬어요.
앞에 남은 일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감이 아깝잖아요. 노랑 물감이. 여기다가 노랑 물감에다가 파란색을 섞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섞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물감들로 이렇게 초록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초록색을 옆에다가 칠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큰 붓으로 칠하고 작은 거는 작은 붓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완성을 시켰고요. 좀 이따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색을 좀 칠했네요. 조금 약간 원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완성하는데 한 시간 이상? 색만 칠하는데 뭐 한 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화분 만드시는 분들 보면 아주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쫙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빨간색에다가 분홍색 장미에다가 노란색 장미. 장미가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살아있네. 네, 이거는 카라꽃이에요. 카라꽃, 이것도 좀 예쁘게 된 것 같네요. 카라꽃 옆에 이제 제가 이제 빗살무늬까지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여기도 좀 약간 무늬를 넣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색까지 칠하니까 뿌듯하네요. 이제 제가 지금 아지니씨 여기다 마감재 하는 거 있잖아요. 방수 코팅하고 이러는 거, 이거 이제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문한 거 보면은 한 번 마지막 그 마감재까지 칠해서 나중에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분 초벌구이에서 온 것을 칠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세요.